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틀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모세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물과 헌신의 공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왔습니다. 누가 헌물을 드렸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였다고 하죠. 21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때 남녀가 모두 헌물에 동참했다 라고 되어 있죠.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아멘.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든 족장들도 보석류들을 헌물로 내놓았다 라고 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아멘.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이 한마음으로 성막 건축 재료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족장이라고 하는 말은 즉 모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술수에 탁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헌물을 드렸는가 보면은 성막 건축과 대제사장 의복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죠. 드린 물품들 보면 22절에 보면 금 그리고 23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람배 실과 염소 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리고 24절에 은과 놋과 조각목 27절에 호마노 각종 보석 28절에 기름과 향품 이렇게 헌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이런 보석과 이런 물품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재능, 달란트를 드렸다고 하죠.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자 여기 보면 슬기롭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슬기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슬기로움과 같습니다. 슬기로우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상황에 맞는 기술, 기능, 또 재능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헌물과 이런 헌신을 어떻게 드렸는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다 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에 원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금념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드렸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다 라고 하죠. 당시에는 여자들 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장식품을 귀걸이 또 팔찌 이런 걸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IMF 때 금모으기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죠.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것이 장식품이겠죠. 그러나 자기 몸을 치장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성소를 더 단장시키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헌신이고 그 헌신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하는 마음의 뿌리는 역시나 순종하는 마음이겠죠. 헌신의 뿌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물품을 드렸다. 이렇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한 것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헌신의 뿌리인 이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되면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 최대의 축복의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아와 교만과 위선의 이 담, 이 자존심의 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때가 많은 거죠. 그 막힌 담을 기도로 뚫어야 합니다. 그 막힌 담을 뚫지 않으면 그 담으로 인해 자신이 죽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감정의 위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에게 닥친 어떤 불행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손을 빌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원과 그런 헌신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생각,
내가 남들보다 영생이 높다고 하는 생각, 내가 남들보다 슬기롭다고 하는 생각,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꺾지 않으면 바로 그런 생각들이 내 영혼을 죽이는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 내가 나에게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은 뭐냐? 바로 순종하는 성품을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온유하게 산다라는 말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바보처럼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이냐, 어떤 순종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물질적인 축복과 재능도 함께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래 물질과 재능을 드릴 준비가 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힘든 상황이 닥치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아멘 하고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 때 우리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복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곳에서 주님을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치장하는 우리 호두교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